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미리암 찬양대 찬양을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생각됩니다. 자, 우리 신촌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또 처음 서는 자리인데요.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서 무척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제 기도이기도 하고 또 제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씀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생명보험 회사에서 성인 남녀 대상으로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불안감을 느끼냐는 질문에 62%가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불안 요인으로는 건강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불의의 사고, 노후 문제 순으로 꼽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불안 요소들이 많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안이라는 말을 조금 약하게 말하면 어떤 말로 할 수 있을까요? 불안이라는 말을 조금 약하게 말하면 염려 정도가 될 텐데 방금 한 질문을 불안에서 염려로 바꾼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 100%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께 여러분들에게는 염려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해도 아마 모두가 있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사실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 부서에서 봄 야외예배를 다녀왔는데요. 야외예배를 준비하면서 미세먼지가 심하면 어떡하지? 차량이 부족한데 이동은 어떡하지? 그리고 준비한 게임은 진행이 잘 될까? 혹시라도 아이들이 가서 조금이라도 다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염려가 계속 제 안에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제 일상생활 가운데 야외예배 준비라는 이 한 가지만 놓고 봤을 때도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모든 염려를 합하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중에는 작은 것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정말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큰 염려 또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 인물 중에 솔로몬 같은 왕조차 염려와 근심이 있었는데요. 전도서 2장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모든 것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그 역시도 염려함에서 자유하는 데에는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청년, 장년, 그리고 노인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염려, 또 거기에 앞에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염려들,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 학업이든 친구관계든 내면에 어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 나 교회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염려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의 염려는 믿는 사람들인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하지만 염려가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심연까지 가라앉고 또 기도하기도 어려운 것을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기독 출판사인 규장을 설립한 여운학 장로님이 쓰신 왜 너는 걱정하느냐 중에 일부분인데요. 어느 권위 있는 연구조사에 의하면 우리의 걱정 근심 가운데 80%가 일어날 수 없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는 어떤 것일까요? 나머지 12%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오직 8%만이 진정으로
걱정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나머지 8%의 걱정조차도 쓸데없다고 하십니다. 함께 마태복음 6장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어서 6장 3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자꾸 염려가 드는 것은 그 염려가 아무 유익이 없는 것까지는 이해한다고 치지만 문제는 염려가 심해지면 우리 마음과 육체를 병들게 하죠. 잠언 17장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혹시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플라시보 효과는 어떤 것인가요? 플라시보 효과는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인데요. 환자에게 가짜 약을 주어서 괜찮을 거라고 하니까 신기하게 병이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노시보 효과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정말 그렇게 나빠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들면 어쩌지? 내가 지금 큰 병에 걸린 것 같아 하고 계속 생각하면 정말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3개월 전에 이 노시보 효과를 옆에서 직접 보았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잘 아는 분 중에 중국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요즘 기침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기침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고 또 중국에서는 의료보험도 되지 않고 중국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대기시간도 무척 길어서 병원에 가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진료받으면 될 텐데 하지만 그곳에서의 일 때문에 바로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저와 자주 전화통화하면서 본인이 아주 큰 병에 걸린 것 같은데 무슨 병인 것 같다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네이버 찾아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아프고 나서 3주 정도 지났을 때쯤에 정말 안 되겠어서 한국에 나오셨는데요. 그때 만났을 때 체중이 거의 6kg 가까이 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그분의 병명은 바로 폐렴이었죠. 그분이 의심했던 아주 심각한 병명들은 다 아니었던 걸로 진단이 내려지고 그렇게 한 주 정도 입원하고 나오시니까 몰라보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분이 누구인지 다들 아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마음의 걱정은 우리 육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걱정을 하는 것 말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누구나 있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당하면 우리는 자연스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답답하고 앞이 캄캄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신변의 위협도 수시로 느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때에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염려가 가장 커야 정상인 바울이 한 이 말씀은 황당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염려의 반대말. 염려의 반대말은 바로 평안이죠. 그렇다면 평안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일까요? 염려는 가만히 놔두면 계속해서 커질 뿐이지 절대로 작아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흡연, 음주, 뭐 과도한 수면, 그리고 뭐 과도한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짐을 떨쳐버리려 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때 잠시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을 뿐 후에는 더 큰 염려와 공허함이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오직 기도와 간구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염려의 반대말은 평안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다 함께 오늘 본문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염려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제가 영어는 별로 잘하지 못해서 영어 성경은 잘 안 보는데요. 7절을 중국어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을 출인의회의 평안이라는 말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 의회라는 한자가 들어간 것처럼 예상 밖의 평안, 예상을 뛰어넘는 평안, 또 뜻하지 않는 평안 정도가 됩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한 때 우리에게 염려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염려를 내어놓고 기도한다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상할 수 없던 또 그리고 뜻하지 않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예상 밖의 평안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여야 할까요?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전제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함께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 맡기라는 말이 중국어 성경에는 내리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무거운 짐, 바로 염려를 믿음으로
내려놓으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돌보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강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아마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의 때, 그래서 불안과 염려가 될 때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고난을 당해 깊은 염려에 휩싸인 사람을 찾아가 용기를 주는 것이죠. 내가 어려운 일 당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한데 지금 나한테 닥친 일만 해도 나한테 너무나도 버거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은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꼈는지 그의 권면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그곳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 여종은 점을 봐줌으로써 자신의 주인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죠. 이것을 한 여종의 주인은 너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또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이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큰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자 바울은 자신은 도망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그를 만류합니다. 바울 자신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문이 열렸을 때 재빨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과 또 염려를 살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간수는 루디아와 함께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고난당한 때나 염려가 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 예수 안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그가 평안하도록 돌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뒤이어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로 자신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세상은 예수님이 이겼고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것도 아닌데 우리 보고 어떻게 담대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자녀는 그 부모를 닮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세상을 기도와 간구로 이길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도해야 할까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여전히 우리 마음에 불안이 가득할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 마음이 늘 평안할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염려와 근심을 당신께로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촌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이 믿음으로 근심 걱정 주께 내려놓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있는 짐들을 주께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